해서 자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파팅은 뭐냐면 자 앞쪽으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스퀘어 느낌 주고 싶으면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다이애거널 돼야 된다는 거 뒤에도 당연히 약간 다이애거널 이렇게 했을 때 이 꼭지점의 기준은 뭐냐면 두산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 여기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클리퍼를 사용해서 커트를 할 건데 오버콤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OC라고 해요. OC라고 하는데 오버콤이 뭐냐면 빗위로 잘라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버콤 테크닉이 시드 오버콤 그 다음에 클리퍼 오버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시드 오버콤 말고 클리퍼 오버콤으로 할 거고 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봐요. 자 먼저 콤을 잡는 방법이 중요한데 오버콤 할 때 콤을 잡을 때는 이렇게 끝을 잡는 방법이 있고 안쪽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차이는 뭐냐면 좀 세밀하게 작업해 줄 때는 빗 등 쪽을 잡아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넓은 부분을 플랫하게 자르고 싶을 때는 손바닥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콤을 두고 자 중지와 첫 번째 손가락과 엄지를 눌러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콤을 잡을 때 앞뒤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잡아주면 되고 여러분들 쓰는 일반 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잡아주면 돼 근데 이게 클리퍼 오브 콤 전용 콤인데 왜 이게 클리퍼 오브 콤 전용 콤이냐면 전반적으로 좀 넓잖아요 넓고 빗등에 보면은 무늬가 없잖아 그래서 클리퍼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커트 콤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클리퍼 오브콤 전용 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클리퍼 오브콤을 하는 걸 알려주자면 가장 중요한 건 순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아까 가이드로 해서 이 윗부분을 스퀘어로 가이드 잡았죠. 그럼 마찬가지로 클리퍼 오브콤으로 이런 시스루 댄디 거 자를 때도 위에 부분의 가이드를 가장 먼저 잡아주면 돼. 그럼 가이드 잡아준 상태에서 클리퍼 넣고 그대로 쓱 밀어서 일자로 잘라줘요. 자, 그럼 위에서 가이드 일자로 잡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백포인트 부분도 일자로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 일자의 기준은 뭐냐면, 사이드랑 백이랑 연결했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질 수 있는 일자의 기준. 잡고 쭉 연결해주면 돼요. 그럼 얘네가 뭐가 되겠어? 얘네가 스퀘어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가이드가 돼요. 가이드. 그럼 가이드가 된 상태 이후에 클리퍼 오브콤이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알려주는 건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요. 원래는 되게 다양한 테크닉이 많은데 클리퍼 솔직히 다들 많이 안 써봤잖아.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위쪽에서 가이드를 잡았다면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콤을 넣고 이 가이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저 오브콤이 아닌 클리퍼 오브콤으로 이 윗부분의 길이에 맞춰서 측면의 길이를 조절해 줄 거예요. 이렇게 측면의 길이를 조절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지. 밑에를 아주 짧게 자를 거면 딱 붙인 상태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 만약 밑에를 짧게 자르지 않고 유지하고 싶으면 살짝 띈 상태에서 유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버티컬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일반적으로 클리퍼 오브콤 할 때 호리존탈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 매점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렇게 작업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작업 안 하는 이유는 크로스체크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클리퍼 오브콤으로 예를 들어 가로로 클리퍼 오브콤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크로스체크 해야 될까? 버티컬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버티컬로 어차피 우리가 크로스체크 할 거면 버티컬로 먼저 베이스를 자르고 호리존탈로 크로스체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호리존탈로 베이스를 자르고 버티컬로 크로스체크 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데 스퀘어를 만들기에 좀 더 정확한 거는 버티컬이 훨씬 정확해요. 그러니까 버티컬로 들어가서 아까 커트랑 똑같아. 가장 두상에서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서 길이 작고 그대로 길이 잘라줘. 그때 잘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 윗부분 살려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이동하면서 클리퍼 오브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윗부분에 길이가 잘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정확하게 잘렸으면 어떤 모양으로 잘리냐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머리가 서 있는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면이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자, 그러면 면을 살려서 작업했을 때 처음에 이제 콤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콤 날 방향이 자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하나 둘 셋 됐다면 이 뒤에 작업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잡고 여기서 하나 자 둘 잡고 어떻게 셋 작업해줘요. 자 그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스퀘어를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두상 따라가지 않죠. 어떻게 됐어요? 일자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매장에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때 멋스러운 느낌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둥글게 잘라 이렇게 두상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학생 같아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르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백 부분도 마찬가지로 잡고 이 위에 끼리 맞춰서 어떻게 그대로 잘라주겠죠. 스퀘어로 자 이렇게 잘라줘요. 자 파먹지 않게 조심해서 잘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주면 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면이 완성이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해주는 건 측면과 따라가는 백포인트 요거를 먼저 만들어 줄 텐데 자 지금 보면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눴잖아. 이렇게 뾰족하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두상을 좀 더 둥근 느낌으로 둥근 느낌을 보완을 해주고 싶어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고 좀 뒷두상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면 뒤에가 볼륨이 많이 생겨. 그래서 무거워져. 근데 뾰족하게 만들면 당연히 어떻겠어. 더 얄쌍해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때 먼저 면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이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가이드 잡습니다. 섹션과 수평인 상태로. 그리고 여기에서 자르는 방법인데 자, 그럼 여기도 길이가 잘렸을 거 아니에요? 백포인트 쪽 바로 위쪽도 보면 길이가 잘려서 여기도 길이가 같이 잘렸겠죠? 그럼 이 길이에 맞춰서 여기서 어떻게 클립 오브콤 들어가요, 이렇게. 자, 버티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클립 오브콤 들어갈 때 버티컬로 해봤어요? 안 해봤죠? 되게 편해요, 오히려. 왜냐면 턱이 안 지거든. 생각해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르면 여기서 선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고개 정면에서 봤을 때 요철 부분이 눈에 바로 보여. 근데 버티컬로 자르면 이렇게 요철이 생기거든요.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땐 요철은 어쨌거나 안 보여요. 그러면 요철 제거하는 게 고객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 깔끔해. 요철 제거하는 게 훨씬 쉽겠지. 그러면 위에서 잡고 센터 부분에 클립 오브콤 버티컬로 잡아서 이렇게 길이 잡았으면 마찬가지로 자 스퀘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스퀘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코너가 생겼잖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스퀘어를 만들었고 여기서 한번 스퀘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코너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이때 이 코너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소프트하게 블렌딩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돼요. 근데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여기를 한 번에 잡고 짧게 이렇게 자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르면 빵구 생겨요. 그래서 한 번에 자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퀘어 형태에 기반을 해서 전체 머리 스타일이 나오죠. 그럼 나오고 나서 이렇게 잘렸으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크로스체크를 어떻게 호리존탈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존탈로 크로스체크 해줄 때는 튀어나온 걸 잘라주는데 튀어나온 걸 잘라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래 길이보다 더 자르지 않게 말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제거해주는 거. 그럼 여기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거 제거해주면서 크로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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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 것만. 자 여기도 백 부분 먼저 자 크로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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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도 크로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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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체크
크로 체크 이렇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훨씬 깔끔해진 느낌으로 요철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쉬워, 클리퍼 웃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이런 라인 같은 부분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주면 돼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미나니처럼 다운펌을 많이 하잖아. 그럼 기장을 손님들이 많이 남겨요, 많이 안 남겨요? 많이 안 남기죠. 딱 이 정도로 자르면 그냥 다운펌 했을 때 제일 예쁜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자르면 다운펌 할 때 쉬울까 어려울까? 좀 어려워져. 그래서 여기서 다운펌하기 이상적인 길이로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대편 자를 때도 당연히 어떻게? 똑같이 잘라주는데, 자, 머리 말려져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요철 부분 체크하기 편하죠.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어떻게? 일자로 스퀘어로 하나 잡고 스퀘어로 둘, 자, 쭉 들어서 자, 스퀘어로 잘라주고, 여기서 들어갔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잡고 하나, 자, 앞으로 들어와서 자, 위의 길이 살리면서 스퀘어로 하나, 자, 위의 길이 살리면서 스퀘어로 둘, 자, 위의 길이 살리면서 스퀘어로 셋, 자, 하나, 둘, 자, 스퀘어로 유지. 이 위에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콤 넣어서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스퀘어로 셋, 스퀘어로 넷, 이렇게 잘라주고, 스퀘어로 잘랐으면, 잘 잘랐으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퀘어 유지됐고, 자, 여기서 백사이드 넘어가는 부분 잡았을 때 삼각형 만들고, 자, 삼각형 섹션대로 제거해주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다시 스퀘어 연결해서 만들어주고, 자, 연결해서 스퀘어, 자, 스퀘어 만들어주고, 요 코너 부분 어떻게? 자, 연결해서 다이애그널로 연결해주고, 저 코너 부분 제거 해줬죠? 자, 제거 끝났으면 다시 스퀘어로 넣어서 튀어나오는 요철 부분 제거. 이때 제거해줄 때는 길이 부분 잘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자, 뒤에 보고 하나, 다시 크로스 체크, 다시 이 부분 왔을 때 다시 크로스 체크, 자, 크로스 체크, 자,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요철 부분만 제거, 크로스 체크 해주고 라인 리파인. 이게 클리퍼 초급자용 테크닉이거든요.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자르면 끝나요. 이렇게 끝.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서 보면, 자, 아까보다 기장이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 많이 짧아졌겠지. 많이 짧아졌겠죠. 그럼 위에 자르는 것까지 한 번에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커트 진행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엄청 쉬워, 연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일단은 분무를 하고, 자, 고객 뒤에 보면 백 다이애그널, 후대각 다이애그널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떻게 나누면 돼요? 후대각 다이애그널로 이렇게 나누면 돼. 후대각 다이애그널로. 근데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었을 때 밑에 부분 보면 이렇게 가이드 있거든요. 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까지는 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면 안 돼.
딱 뒤에서 백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까지만 잡고 자, 쭉 엘리베이션 조수 이거 맞춰줍니다. 하나 자, 연결했죠? 자, 두 번째 그대로 내려서 자, 그럼 피보팅처럼 섹션 떨어지지. 그럼 그 상태에서 쭉 들어서 여기서 연결한다. 엘리베이션 조서. 그럼 봤을 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떨어져.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뒤에 여기 지금 플라이터 리지본에서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쪽 여기 부분 튀어나온 거 빼주고 여기에서 다이애그널로 잡아서 이렇게 내려줘.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맞췄을 때 여기 코너 쪽 꼬집점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는 각도 많이 들었잖아. 지금은 손가락 한 개 정도 들어갈 각도로 여기 길이 보고 트라이앵글로 커트. 근데 꼭 트라이앵글로 잘라야 돼. 왜? 두상이 둥그니까 스퀘어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안 길어지면 이렇게 짧아져. 이렇게 해도 스퀘어야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서 쭉 내리고 다시 내려서 자, 여기 꼭지점 부분 파악해서 여기서 스퀘어로 커트하지 말고 어떻게? 트라이앵글로 해서 커트. 자, 맨 윗부분까지 잡고 내려서 자, 트라이앵글 부분으로 커트. 이거 친입 디자이너들이 쓰기 제일 좋은 테크닉이에요. 클리퍼 테크닉. 자, 커트하고 자,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약간 앞으로 길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돼야 앞머리 킵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앞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너무 짧아지게 되는 거지. 여기도 코너 포인트 빼고 내려서 자, 라운드로 잡아서 커트. 자, 근데 엘리베이션 많이 안 주죠? 잡아서 커트. 진행하고 진행하면 뒤에 머리 어떻게 돼? 라운드 되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던 그 느낌. 그리고 앞에 트라이앵글 잡아서 자, 여기 꼭지점 보고 엘리베이션 많이 주지 말고 앞으로 길어지게 커트. 자, 앞으로 길어지게 커트. 자, 잡고 저 위에 계속 떨어뜨리면서 커트. 자, 다시 커트. 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다 내려서 자, 커트. 자, 커트. 자, 커트.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시스루 댄디잖아. 그 앞머리 앞으로 내려요? 옆으로 넘겨요? 앞으로 내리죠. 앞으로 내리잖아. 앞으로 내리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트라이앵글로. 왜? 양옆에서 트라이앵글 잘랐으니까 앞으로 오면 이렇게 길어지거든? 이걸 잘 봐야 돼. 자, 시스루 댄디 만들 때 고객들이 머리를 다 앞으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약간 갈라서 얘네는 앞으로 떨어지고 얘네는 이렇게 옆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일 잘못 자른 애들이 어떻게 자르냐면 앞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스퀘어를 이렇게 넣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스퀘어 넣으면 절대 안 돼. 왠지 알아? 남자 두상이랑 여자 두상이랑 다른데 남자 두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잖아. 여자처럼 안 동그랗잖아. 그래서 스퀘어를 넣게 되면 남자 두상 같은 경우는 양쪽 끝이 짧아져.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자르는 방법은 뭐냐면 자, 쭉 잡고 센터에서 반을 나눠. 센터에서 반을 나누고 자, 트라이앵글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트라이앵글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 트라이앵글 떨어진 부분에서 스퀘어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의 라운드로 이 코너를 살짝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스퀘어 말고 약간 라운드로, 살짝 라운드로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옆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가 길어져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넘겼을 때 여기는 앞에는 앞머리 이렇게 떨어지고 옆에는 넘어가면서 시스루 댄디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퀘어로 자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퀘어로 자르면 이 코너가 잘려 안 잘려? 잘리죠. 그러니까 또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야. 라운드나.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럼 여기서 잡고 여기서도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맞춰서 자, 킵 살짝 해서 여기가 길고 이쪽이 짧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 그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라운드죠. 근데 이게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술을 댄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이게 제일 쉽게 자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 스타일링 해보고 여기 코너 부분 튀어나온다고 안 튀어나온다고? 나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제거하면 되지. 그럼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시술을 댄 데 할 수 있는 커트라는 거예요. 약간 그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때? 전반적으로 동그란 느낌이 잘 안 들지. 이게 들어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 돼 있는 게 아니라 트라이앵글 돼 있으니까 여기가 길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평평한 느낌이 드는 거야.